네, 반갑습니다. MC 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간 떨어지는 동거의 주역분들을 모시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간 떨어지는 구미호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주역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 배우님, 그림은 평소에 뭐 자주 종종 그리시나요? 그림, 네, 그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잘 그리죠. 오, 네. 자신 있게 좋아하고 잘 그린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혜리 배우님께서는? 저는 전혀요. 최근에 그럼 그렸던 적이 언제? 아, 제일 최근에요. 네네. 한 10년 전쯤. 10년 만에 그리는 이혜리 배우님의 구미호 작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걱정이 된다. 선물 받으시는 분들에게 미리 죄송하다는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강하나 배우님께서는 그림 잘 그리실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저는 막 이렇게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혼자 끄적끄적. 잘 그릴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김도환 배우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나는 고등학생 이후에 처음 그려본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로 자체를 본 게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미호 그리는 중에 미션이 있습니다. 자, 구미호 그림 준비되셨나요? 네. 대회하는 것 같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안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미호 사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 떨어지는 구미호! 자, 그려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장경 배우님께. 네. 신우의 매력은 엄근진이다. 엄근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엄격, 근엄, 진지. 맞습니다. 본인은 그럼 엄격, 근엄, 진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있지만 친해지면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좀 밝은 것 같아요. 맑다고? 신우 형... 네? 네? 아시죠? 그런 건 좋아요. 갑자기 방해 공작 들어왔어요, 지금. 좋습니다. 그림을 빨리 저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밝죠, 저는. 밝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벌써 정말 많이 그리셨는데 진도가 제가 쓰실 것 같은데 잘 거의 다 그리신 것 같거든요? 이혜리 회원님, 좋습니다, 출발이. 잘 그린다. 본인과 이담의 좀 비슷한 점 또는 다른 점? 이담과 저는 좀... 이렇게 왜요? 잠시만요. 아직 감독님까지. 잠시만요. 아직 아직 공개할. 그렇죠. 비공개로. 좋습니다. 네, 아직 약간 솔직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찰병녀거든요. 다미는 좀 찰병녀고 이제 저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집중하면서 잘 답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우가. 발이 네 개죠. 여우가 발이 네 개인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농담이고요. 네. 되게 솔직하고 다미가 되게 찰병녀인데 저는 되게 좀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그림을 그러면서 또 진도를 또 나가셨어요. 이 배우님께서 우리 강한나 배우님께서는 네. 거의 지금 그림을 또 완성하신 거 아닌가요? 아직 한창인데 생각처럼 안 되네요. 최고 미녀 구미호와 평범한 대학생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범한 대학생이 좋아요. 실제 강한나는 사실 좀 더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그런 일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모두의 주목을 받고 뭔가 계속 영원히 사는 구미호보다는 평상시에 소소한 뭐 맛집도 가고 행복하게 사는 대학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도환 배우님도 네. 지금 거의 안 그리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요, 열심히 섬세하게 하고 많이, 있습니다. 부재진의 매력, 열 글자 안으로. 언제나 진심인 사람. 친구들한테 장난칠 때나 뭐 여자친구한테나 뭐 친형한테나 뭐 교수님한테나 늘 어떤 상황에서든 진심으로 그 상황을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터뷰도 정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시거든요. 좋습니다. 김도환 배우님. 이어서 우리 장경 배우님 그림을 살짝 그리니까 이제는 구미호의 뼈대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저기 꼬리 부분에 어떤 걸 표현하는지 잠시 뒤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배우님의 두 번째 질문은 간 떨어지는 동거의 신우녀의 매력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렵다. 딱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요? 딱 다섯 글자입니다. 신우의 매력. 엄청? 다정해. 엄근진이지만 다정한 면도 있다. 반전 매력이죠. 반전 매력. 네. 아까 뭐 다미한테는 다정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계속 그려주시고요. 네. 몇 분 남았어요? 6분 남았습니다. 6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6분? 자, 이어서 우리 이혜리 배우님께 촬영한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지금 구미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은 우열을 보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다가 구미호의 모습으로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CG라서 저도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한나 배우님께 네. 지금 네 분 중에는 가장 좀 진도가 많이 나간 느낌이 들거든요. 양혜성 캐릭터는 웹툰 팬들의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이제 구미호였다 하면은 뭔가 강한 인상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혜선이가 또 반전으로 순수한 매력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늘 진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혜선이의 다양한 모습에 원작 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닐까. 자, 말씀드리는 건 2분 남았습니다. 네? 2분 남았다. 시간이 훌쩍. 자, 우리 김도환 배우님께 한 대 왜냐면 팬들이 해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네, 답변해 주셔야죠. 네. 김도환이 도재진에게 사랑을 쟁취하는 법을 알려준다면 뭐라고 알려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재진이한테 너희 방식이 맞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희 방식대로 너희 방식 맞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경험하다 보면 너는 성장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텐데 이제부터 질문은요 10초 안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늦게 대답하시면 1분간 정지입니다. 장기용 배우님부터 간 떨어지는 동고 영업 멘트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영업 멘트요? 저희 드라마 굉장히 재밌고 너무 재밌으니까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다. 자, 이어서 우리 이혜리 배우님. 극중 다미가 역사 덕후라고 하던데 본인에게 덕후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정도로 좋아하는 것은? 방탈출. 방탈출 덕후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한나 배우님. 자, 네. 양혜선으로 신우여와 도재진의 각각 매력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신우여. 신우여는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똑똑하거든요. 근데 네.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또 약간 다른 그런 서툼이 매력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수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댕댕미가 있다고 하죠. 그런 매력 있는 친구입니다. 댕댕미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도환 배우님.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난 너 좋아해. 좋아해 혜선아. 갑자기 심쿵하는 난 너 좋아해. 좋아해 혜선아. 자, 5초 남았습니다. 5. 안 돼요. 네? 다. 네? 아니야. 3. 잠깐만요. 해봐. 50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50초만. 1분만 더. 네네. 오케이. 1분만 더. 퀄리티를 위해서 그냥 드릴 순 없고 우리 장경 배우님 대표로 네. 몇 분 원하세요? 몇 분 정도? 몇 분 할까요? 한번 합의를 하세요. 5분. 저 다 했어요. 5분 할게요. 5분. 5분이요? 5분이요? 3분. 네. 3분 드리는데 대신 네. 우리 팬 여러분께 네. 사랑의 하트 캡처 타임. 장경 배우님 대표로. 저요? 팀 대표로. 저요? 저요. 사랑의 하트.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용 배우님의 획득한 3분. 갑자기 손까지 떨고 계시는데요. 자, 2분 50초 남았습니다. 우리 이혜리 배우님께서는 여유롭게 1등으로 구미호 그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하셨나요? 아, 그럼요. 야, 역시 다릅니다. 이혜리 배우님과 단독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안녕하세요. 네,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이남 역할을 맡은 혜리입니다. 역시 여유가 넘칩니다. 우리 어떤 세 분의 배우분들께 어떤 분에게 좀 질문해볼까요? 저요. 구미호와 같이 실제로 살게 된다면 네. 대학서 1항에 넣고 싶은 거? 해치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해치지 마세요. 왜요? 이유가 있나요? 무섭잖아요, 구미호 하면은. 그래도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꽤 그리고 모습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를 넣을 것 같아요.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 팬분들에게 한마디. 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희 간 떨어지는 동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예리 배우님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 종료됐습니다. 세 분의 배우가 친필 사인과 또 메시지까지 함께 왔는데요.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맨 먼저 우리 김도환 배우님부터 네. 네. 자,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김도환 배우님. 아니 왜 제일 오래 걸린 건지 네. 궁금해요. 왜 같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어떤 부분에 좀 신경 쓰시고 어떤 구미호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섬세한 터치. 네, 섬세한 터치를 했고요. 네, 이 구미호는 꼬리가 9개 있고요. 나름대로 꼬리마다 이 색상도 다르고요. 그리고 귀엽게 그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가 되실지 여러분 갖고 싶으시다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이어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작품인데 왜냐하면 아, 진도가 아, 빨랐거든요. 초반부터 들어주시죠. 짠. 와. 형형 색색의 그림을 다 귀여워요. 네, 아, 이게 또 소개 좀 해주시죠. 색연필이 있어가지고 색연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구미호가 우리 또 재진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꼬리가 아홉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쌍이 하고 여기 조그만 토끼 꼬리도 하나. 아, 토끼 아닌가요? 아니. 좀 짧은 꼬리. 잠시만요, 토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구미호예요. 구미호요? 착한 사람 마음에 보이는 구미호고요. 그리고 또 혜선이 캐릭터가 또 굉장히 사랑을 매번 하는 그런 700년 동안 내내 또 사랑을 했다가 아팠다가 다시 사랑하는 그런 친구라서 이렇게 꼬리로 하트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야, 그런 또 느낌까지 누가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가장 먼저 클리어를 하셨습니다. 들어주시죠. 부끄럽네요. 과연? 얍! 진짜 부끄럽다. 진짜 잘. 야, 이거는 제가 보면 싱크로율이 거의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우여가 사람으로 변신하기 전의 모습 생각해서 상상하면서 네, 그려봤어요. 약간 닮지 않았나요? 약간 장기용의 구미호를 좀 생각하면서 네, 그려본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작품이 그대로 우리 신혜가 작품. 내가 내 입으로 작품이라고. 이게 작품이죠. 오늘 작가님으로 등단하신 겁니다. 그럼요. 오늘만큼은. 네, 사인도 이렇게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혜리 배우님의 우리 구미호 그림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벤트에 응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장기용 배우님의 구미호 그림. 과연 구미호 당사자기 때문에 네, 제 작품은요. 기대가 되거든요. 자, 보여주시죠. 고양이 아니야? 다리는 왜 그래요? 코가 특이하게 생겼어. 다리가 약간 구미호 같은 고양이 느낌. 구미호인데 이제 눈을 이렇게 그리니는 이제 인간이 되게 직접 이제 동물 눈에서 이제 인간의 눈으로 바뀌기 때문에 눈을 한번 주목해 주시죠. 네, 눈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코는 순간적으로 코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기억이 안 났어요. 코에서 고민을 하셨군요. 아, 코에서 고민했고 고민이 컸네요. 거의 코는 지금 사람 콘데요. 이게 보면 표정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있고 그다음. 꼬리가 근데 왜 한 개예요? 구미호면 꼬리가 아홉 개예요. 아직 덜 자란 거예요? 구미호인데 꼬리 아홉 개인데 네. 인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꼬리가 좀 더 없어지면서 많이 추렸구나 꼬리가. 네, 그래서 이제 눈도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또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우여가 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칠해봤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걸이.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I love you. 아, 그래가지고 옆에 말풍선이 버튼을 I love you. 오, 정말 센스 있게 I love you. 네, 그 포인트를 넣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아쉽게도 네 분이 각자 소장가치 있는 그림을 한 번씩 그려주셨지만 안타깝게도 한 분씩밖에 증정을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한번 딱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 그림을 캡처해서 소장을 하실 수 있게끔 캡처 타임을 앙 I love you 캡처 타임을 함께 앙 I love you 표정으로 가운데 딱 자, 이 사진을 지금 아이치 전 세계 팬분들이 캡처하셔서 해시태그 아이치 또는 해시태그 간 떨어지는 동거 마구마구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I love you 한번 해줘. 네. I love you. 좋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아마 해외 팬분들에게 잘 고스란히 전해지기 기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진 씨가 쭉 네 분의 작품 볼 때는 가장 좀 실력자, 가장 이건 베스트 오 베스트다 생각하는 그림 하나를 꼽자면 어떤 실력자요? 네. 그림 실력자. 그림 실력자. 내 건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보여주세요. 가까이 보여주세요. 가까이. 야, 이건 정말 진짜 여우꼬리 같아. 갑자기 가까이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요. 검사해 주세요, 선생님. 거의 리빈님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실력자는 장원을 뽑자면. 장원을 뽑자면. 아, 기분 좋다. 왜냐면 거침이 없었어요. 오케이. 제가 봤는데 거침이 없고 그리고 이게 약간 토끼 같긴 하지만 이제 또 다양한 표현력 엿보여가지고. 장원입니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이 오늘 또 간 떨어지는 구미호 그림 이벤트를 함께 해봤는데요. 아마 해외 팬분들이 또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주시고 또 그림 선물도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I.T. Strange Name Amazing Show. 감사합니다. I.T.E. Strange Name Amazing Shows.